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이 동맹은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 전후 우리나라에게 식량 원조를 통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와 음식을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음식 K푸드는 전략적 파트너 미국에서 그 위상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같이 알아볼까요? 현재 K푸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손쉽게 한식당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2년 뉴욕시 72개 미슐랭 식당 중 9개가 한식당이라고 하며 그중 한 곳은 2022년 월드 50베스트 레스토랑에서 미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 한식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1월 뉴욕과 파리, 도쿄에 소재한 한식당 8개소를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한식당을 찾는 것을 넘어 김치, 김밥, 떡볶이 등 K푸드를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많은 주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1월 미국 뉴저지주 하원에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재향군인들의 공로를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과 함께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 김치 수출액은 올해 6월 기준 무려 8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명실상부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제 K푸드는 미국 현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현지인이 함께 즐기는 고급 미식 음식이자 푸드트럭에서 빠르고 가볍게 즐기는 스트리트푸드로서 다양한 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 한국인의 자부심인 K푸드, 어때요?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냉장고에서 K푸드를 확인해보세요.